어때요? 망하세 있어요? 어, 이거 말해도 되나? 안 되죠. 아, 뭐. 이 사람 보게? 떠보기. 이 사람 보게? 모르겠다. 근데 난 좀 약간, 난 좀 슬픈 거 같아. 진짜? 왜 자꾸 슬프지? 못 잊어서? 아니, 내가 못 잊어서 슬픈 게 아니라 걔가 약간 힘들까 봐. 왜냐면 이 사이에 아이가 껴있기 때문이지. 민기 씨. 민기 씨겠다? 어, 진짜. 어, 적응. 그래서 이 앞에 민기 씨의 피곤한 모습이. 다 잘 지내는 거 같은데, 그것도. 그니까, 저 주제 넘게 걱정된다니까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그 뭔가. 마음이 쓰이는 거. 응, 마음이 쓰여. 걱정돼. 저보다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상처받아 되는데 걔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자존심은 부리고 싶고 왜 이렇게 밉지? 미치겠네 진짜. 뭐 적응 못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눈에만 보였을 거라 생각하고 그 진짜 그래 보였고 사람이 막 되게 깊어서 사전 만남에서도 뭐라 했냐면 내가 나가자고 했지만 너는 걱정이 안 된다 이랬는데 나는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그는 나한테 나가자고 해놓고 왜 그러고 있는가. 아니 아니야, 이거 교사 편집이에요. 아, 괜찮지? 와, 놀래라. 아, 정말. 놀래라, 정말 야, 환승이. 아, 정말로 깜짝 놀랐잖아. 진짜 놀랬잖아요. 아, 왜 이래. 야, 환승이는 원데이, 투데이 아니? 진짜? 아, 너무 놀랬어. 잠깐만, 교차 아니지? 와. 아, 짜증나. 근데. 와, 미쳤나 봐. 왜? 아니시고. 왜 태인데? 왜 여기서 태인 씨가 나와? 태인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아, 진짜 여기서 왜? 말이 안 되는데? 지현 씨 엑스자 태희 씨한테 계속 문자 안 보냈었어요. 괜찮으세요?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나 한 번도 못 맞췄어. 나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 그러면 그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 형 죄송하다 그러죠 뭐. 죄송하다 그러죠 뭐. 그럼 아니면 차라리 저를 모자이크를 해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저를 없애주세요. 그냥 블러처리, 블러처리. 블러처리를 해주시고 쌈디는 하차하고 정기석으로 나오세요. 그럼, 그래도 돼요. 그럼 되겠다, 그래도 그럼 돼. 되겠다. 쌈디 하차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기석으로 나오세요. 기속해야 합니다. 이제 기속실로 할게요, 우리도. 태희 씨 계속. 아, 보자, 보자. 이거 손 볼게요. 이거 손자를 계속 이거 못 봐야지. 받으셨는데? 어. 그냥? 이렇게 늦게 오. 아. 타투가 많아져. 다 언제 했대? 이제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되게 민망하다. 진짜 너무 민망하다. 잘 지냈니? 와. 눈을 못 마주치겠네. 이렇게 보게 되었네요. 어, 그러게요. 헤어지고 나서 아예 못 볼 사람처럼 지내진 않았잖아. 그치. 그거 그때 기억나? 길가다가 한번. 그지. 한남동이었나? 한남동. 지나갔는데 그냥 눈웃음만 했지 않나? 근데 그러고 나서 딱히 서로 연락 이런 건 안 했잖아. 뭔가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반갑긴 하더라. 이거 하자고 할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니 근데 나도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왜 나한테 하자고 했어?
아니 왜 하필? 너가 제일 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나는 결정한 이유가 뭔가 안 좋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 뭐 물론 있었지만 덜하다. 그때 친구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이 테이블에 있어서 눈이 되게 동그랗거든요.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되니까 모르다가 이제 그걸 이제 싹 벗었는데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사귀자고 얘기도 안 하고 엄청 매일 같이 보고 막 뭐 그러다가 사귀게 돼서 근데 쉽지 않은 그 한 번이 지연이한테서 느껴져서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혼자 손주까지 보게 된 약간 그런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지. 좋아하는 노래 한가 같았고 취향도 잘 맞고 잘 맞는다기보다 거의 똑같았어요. 되게 대학교 새내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투팍을 틀어버렸어요. 옛날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데 오빠가 되게 귀여워해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를 좋아하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와 육회를 좋아하고 투팍의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투팍. 근데 투팍 살아 있었을 때 이제 살아 계셨어요. 투팍 그러면 나이가 스포되니까 말하면 아 맞네. 아 뭐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 세상에 있구나. 이런 친구가 있구나 세상에. 근데 카페는 거기 엄청 많이 갔어요. 제가 걔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엄청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거기 바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고 강아지도 진짜 많이 없고 거기서 책 읽고 이랬어요. 맨날 그 카페에 항상 있으니까 뭔가 그냥 부지런한 모습도 좋았고 그냥 앞에서 일하고 뭐 꿈을 먹어볼래? 약간 이러고 근데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그때. 막힘이 없었어요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사실 이걸 하면서 기억을 계속 더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난 되게 집돌인데 너는 좀 약간 돌아다니. 그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돌아보게 되긴 하더라. 그 성격이 엄청 달라요. 저는 엄청 외향적인데 태희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고 극과 극이 진짜 극과 극이에요. 취향만 맞고 성격은 잘 안 맞지 하다가 이제 한 번 진짜 크게 싸웠는데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늦었어요. 그때가 헤어진 계기였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논다고 뭐가 남냐? 맨날 이렇게 노는 게 진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가 맞냐? 그리고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래도 돼. 근데 나는 아니야. 나 지금 급해. 약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헤어졌어요. 되게 오래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일 수도 있겠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제 기복에 제가 지친 거죠. 근데 뭔가 엄청 일상에 되게 스며들어 있었어.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 그냥 소소하게 오빠랑 노는 게 더 재밌었어. 재밌었어. 되게 사랑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력 자체에 좀 빠져서 그냥 거기 빠져있던 거죠 계속. 안녕하세요. 잘해. 태희 제일 신경 쓰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약간 행동 패턴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신경 쓰던 것 같아요. 예쁜 사람이에요. 떡볶이 드릴까요? 맛있겠다. 완전 짱이다. 그리고 아니 근데 맵찔이어가지고 맨날 간장 떡볶이 했어요. 근데 안 해줬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막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네. 전 절대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존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뵈셨습니까? 어떡해요? 밴드 있어요 혹시? 밴드 내 거 캐리어에 있는데. 어, 이거 한번 갖다 줘요. 오케이. 네. 내가 해주고 싶었죠.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말할 수 없었어. 아직 이 말이. 태희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싸울 일이 별로 없지만 애정 표현에 서툴러 속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로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했던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거지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항상 이래왔어요. 되게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좋아요. 그냥 이상하게 좀 그냥 삐져가지고 그 문자 보내기 싫어가지고. 아 노래 트니까 너무 편안하죠. 정우 뭐야? 꾼 얘기야? 야 티셔츠 내지마. 티나 내지마. 혹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아, 나 또 치였... 아, 너 왜지? 나 좀 흔들리는 중? 아, 아니야, 근데 저 미련 있냐? 없거든요? 저 미련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혜인님, 저번에 대신 좀 챙겨줘요. 이런 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잘 어울려. 너무 그렇게요. 애틋하고 잘 어울려. 환승열을 사랑하시는 과몰입러 여러분 혹시 맞추신 분 있습니까? 와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태희 씨의 X는 지연 씨였습니다. 네. 이걸 과연 몇 분이나 맞아요. 맞힐 수 있었을지 진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